저는 다산제약 1공장 생산 1파트, 2공장 생산 2파트 총괄하고 있는 생산팀장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다산제약은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유동충 과리코팅기라는 특성화된 장비를 가지고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혈압 강화제나 소염제 등 그런 이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만들다 보면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립공정, 미세 파우더인 원료를 구를 수 있게 유동성이 있게끔 해주는 과립공정의 그 작업자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 원료들을 하나로 배합하는 혼합공정의 작업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혼합된 원료들을 사람이 먹기 좋게 알약의 형태로 찍어내는 타종공정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제로 타종으로 알약들이 우리 약국에서 먹다시피 이렇게 포켓에 담겨있는 포장하는 공정, 그쪽에 업무를 할 겁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작은 원료들을 손으로 작업을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뭐 GMP 교육이라든지 외부 교육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숙련자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초년생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갈 때까지는 그거에 해당되는 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돼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역량은 일단 성실해야 되고요. 사람이 먹는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에 대한 책임감? 주축으로 지금 이루어진 연령대는 약 30대 정도가 지금 주축이고요. 9졸 이상이면 되고요. 어느 정도 서류 업무를 좀 같이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9졸 이상에 크린룸에서 작업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면 훨씬 입사하기가 쉽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근무 기본 형태고요. 아침 8시 30분에 업무가 시작해서 오후 17시 30분에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화되어 있는 장비나 특정화되어 있는 공정은 야근이나 때에 따라서는 24시간 근무도 가능한 공정도 있습니다. 구성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최소 2,800에서 3,400까지가 초임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5년차 정도 되면 대략 한 4,000에서 4,500 정도의, 물론 이제 직군에 따라서 업무하고 있는 공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는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면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 영수증의 한도 내에서 5만 원까지 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사내 동호회 활동을 결성을 해서 동호회를 운영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동호회 사내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근버스 운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금 운행 노선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폭넓게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연차 같은 거를 다른 회사들은 좀 눈치를 보고 많이 쓰는데 저희는 연차 촉진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소진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네, 계약 직군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모집을 하고요. 수습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 일단 사람을 검증을 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됨됨이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양사가 서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부족되고 처음부터 뽑아놔서 정기직으로 하는 것보다 저도 이분들을 평가를 하고 이분들도 저희를 평가를 해서 3개월 정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맞으면 그때 가서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게 저희 기본 모토입니다. 저희 회사는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원료의약품부터 최종 완제의약품까지 모든 스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의약품 쪽으로 해서 업종을 이제 시작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저희는 원료 측량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가다 보니까 모든 공정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약회사는 원료를 구매를 해서 하나의 공정을 자기들이 해서 이제 완제의약품을 하는데 저희는 원료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천연물 사업이라든지 뭐 합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두루두루 모든 제약 산업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이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지만 공정 자체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업무가 있어요. 의약품을 만드는 거에 가장 시초가 되는 원료 측량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매번 똑같이 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정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약간 좀 소외받는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 복장 때문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다 옷을 환복해서 무진복으로 갈아입고 일하는 그거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의약품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천연물 사업도 그렇고 합성 사업, 원료 사업, 완제 사업 다 두루두루 해서 굉장히 키우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회사는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회사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 제약회사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장점이죠. 고도화된, 특성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가 어릴 때 보면 감기약 먹으면 숟가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아먹으면 엄청 써서 엄마가 사탕 이렇게 물려주고 했던, 요즘에는 그냥 쓴 약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알갱이 그 작은 파우더에 겉표면을 저희가 필름을 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었을 때 입안에서는 쓴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삼키면 약하고 똑같은 동등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저희는 이 파우더, 펠렛 파우더, 미세 파우더, 뭐 마이크로 입자까지도 작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코팅을 하는 거, 유동충 과리 코팅기라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한 규율 안에서 약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오시기 전에 사람이 먹는 약이고 국민들이 먹고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먹는 약을 만드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